잘한다 애들. 저희는 맨날 초반에 안 좋은데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몸풀 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경기 때도 똑같이 나온 거. 들고 들어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이기죠. 몇 대 몇일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봐주지만 아니면 봐주지 마. 봐주지 마. 한 5대 0? 야, 그거밖에 안 돼? 네. 정식아, 왜 쉬고 있어? 아파서요. 아니, 좀 괜찮은데 밥만 정신이 꼰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못 뛰어? 아니, 뛸 수 있어요. 근데 밥만 정신이 또 꼰질렀어요. 그 내일 경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일 뛰고 싶은데 밤마 선수 또 꼰질렀어요. 오늘 경기 예측해 줄 수 있어? 저희 팀이 믿기 때문에 3대2로 저희가 집니다. 질 것 같아? 당연히 이기죠. 전국에서 다 뽑힐 건데 여기는 그냥 PD님이랑 국가대표 두 명? 두 명. 아니 김수미 그냥 각자 보라고. 야, 왜 까먹냐? 이길 것 같아? 뭐 쉽죠. 태경! 감독님만 잘 막으면 뭐. 예상 스코어 몇 대 몇? 한 3대 0? 우리가 지면 얘네 소원 들어주는 거고. 한 명씩이요? 알았어. 봐봐, 오, 이런 게 공격이야, 좋아. 너네가 지면 내가 원하는 훈련 할 거야. 민종아, 5대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반대로. 반대로. 아. 게임 같은 플레이. 아이스. 와! 이대로 들어, 이렇게 해야 들어봐. 들어보러 갔나? 아니, 나 축구해도 돼? 야, 그럼 오라고, 태우! 야, 제발, 야, 제발. 기동아, 가자! 와! 어느 한 명 더! 와! 옵사이드! 이게 팀이야!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저게? 가벼워.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 나올 거면 화. 너 여기서 골을 먹을까? 봐봐, 좋아. 그만다. 안 나올 거면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골. 돌아. 붙어.
레반테는 이제 발렌시아에 있는 명문 팀 중에 하나라고 네. 네, 생각을 하면 되고 발렌시아와 레반테, 비아레알 이 세 팀이 이 발렌시아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팀들이 근본 있는 팀들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철학은 딱 그거지. 즐겨야지라는 얘기 많이 하지, 들었지? 네. 즐기라는 건 놀라는 게 아니야. 즐기라는 건 내가 운동장을 장악하고 내가 운동장에서 이겨내고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나와야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와 노는 거와 장난치는 거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즐기는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즐기라는 건 운동장에서 내가 최고가 되자는 거야. 우리가 최고가 되자는 그 얘기란 말이야. 오늘 한 발자국 더 뛰어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태훈이, 주라는 게 아니야. 네. 너가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줘도 돼. 킥해도 돼. 네. 던져줘도 돼. 네. 골키퍼 판단이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주는 거야. 자신 있게 하고. 오케이? 네. 승민이, 비찬이, 네. 은종이. 네. 은종이. 투데이 은종이. 오케이? 아민이한테도 항상 이 자리에 얘기했어. 또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너가 다 해야 되고 할 필요 없어. 절대 그런 부담감 갖지 말라니까. 이 셋은 공격적 상향보다는 지켜주는 수비적 상향이 세야 된다. 이 말이 알았죠? 혜인이, 동채, 도영이. 상대 어떻게 나오든 뭐 하든 우리 거 합시다. 오케이? 레반테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플레이하고 또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면서 좀 더 영리하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쏟아붓죠. Con ganas ya de empezar, los nenes van con ganas. ¡Ok! ¡Hola, hola! ¿Por su fighting esto? Quiero irte, Diego, quiero irte. Mar, compañeros presionados. Lucas, compañeros presionados. Lucas, me alejo. Eso, esas rupturas. Okay, good. 피찬이 good. 좋아. 그렇지. 잘 풀어놨다. 오케이. Okay. 그렇지. 아, 좋아. 마크, balón no supera al equipo. Tenemos que ser respetuosos con estos, ¿eh? Retorno a máxima velocidad, tío. Vamos. 동채야, 잡으면 빠져나가야 돼. 왜 보고 있지? 빠져나가. 오케이? 잘한다, 애들.
안 돼! 강해, 강해, 동시에, 강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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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동체 좋아! 힘들잖아, 그치? 본대 가라, 이거 본대 가라. 승민 좋아, 굿, 굿. 그렇지. 리토르노. 아테네르 바카 리모, 바카 리모, 바카 리모. 엄청 다 부지겠어요, 다 부딪히려고 하고. 브라보 코르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올려줘, 괜찮아! 여기 올려! 무너지지 마! 봐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우리 골대 앞이면 붙어야 된다고, 은정아! 더 붙어! 괜찮아, 말하면서 해! 어! 조영이 자리를 널 세우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괜찮아? 자신 있어? 너가 저 자리에서는 수비하고 많이 부딪힌 자리야. 막아주고 싸워줘야 돼, 계속. 아라비! 아라비! 조용아! 랩한테 잘한다고 해서 조금 좀 쫄아있었고 초반에는 조금 몸이 잘 안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해외 무대는 자신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 외국 애들하고 뛰면 또 가끔은 체격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돼. 마무리! 아유. 알베르, 알베르, 알베르. Calma. Jugar bien el 2 contra 1. ¿Vale? Valora cuando acelerar. Y fíjate que Martín se está viniendo, a primera línea. ¡Ande, chumbi! ¡Ocupar bien área! ¡Ocupar bien área! ¡Eunjung아! 여기 지역에서 네가 이렇게 해줘야 돼. 저기 미루지 말고, 어? 안 쓰다가 서갖고 이제 자리를 못 잡는 거야. 바꿔줘.
수비수를 잡는 게 그것도 어렵고 공격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게 힘들었어요. 압박감이 많이 와요. 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골 먹고 나서. 미드필드 지역부터 이제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점유율을 가지고 좀 더 쉬운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은종이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압박과 여러 가지가 안 됐고 괜찮아. 수비형 미드필드 안 봤던 포지션 본 거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자신감 떨어지 말고 이따 자기 위치 들어가면 잘하면 돼. 어? 골키퍼 숨 먹고 골 맞았는데 골키퍼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짜증났어요. 요수아! 발롱 fuera de área. Sacamos la línea controlando a Escolgados. 좋아, 좋아, 성식이. 성식꽃! 우와. 우와. 오우, 달려. 야, 놔두지게 떠야 되지. 동체하고 승진이 나와. 좋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좋아! 태그 좋아! 뭔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저희는 맨날 초반이 안 좋은데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막 몸풀 때부터 의지 있게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점점 경기 수 많아지면서 몸풀 때도 대충대충 하고 그 몸풀 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경기 때도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Cosas importantes que nos sirvan para todos. Tema de salida de balón. Las pausas que ha tenido Iván nos han ayudado mucho. Calma, no dejes de mirar la oportunidad de golpear, ¿vale? De si aparece la oportunidad lejos, pero muy bien leyendo las superioridades en inicio, ¿sí? Desde la pausa decidimos mejor. 우리는 쟤네가 움직이고 나 움직여 봐. 움직이고 나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 얘네가 먼저 뛰고 우리가 움직이고. 얘네가 뭐 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공격할 때라도 먼저 누군가는 뛰면서 야 하면서 가지고 그 공간 먹고 아까 세트 플레이 때도 움직여 주니까 아미니가 거기 성식이한테 나는 것처럼 esto. Que has hecho muchas cosas bien, pero hay que sumarle la voz. 괜찮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뽀라고 가까운 사람 도전. 그다음에 지연. Vamos, tíos. Vamos, tíos. 한번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제. 굿. 도영아, 우리가 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하라고 했잖아. 지금 조금 더 이제 전에 했던 것처럼 좀 더 들어가. 아니, 공격적으로 할 때. 네, 들고 들어가. 좋았어. 근데 이거 오케이. 그러면 돼. 해. 그냥 1대1로 맞고 자신 있게. 해.
오케이, 조혁이. 오케이. Está moviendo demasiado. Si se mueve menos, estaremos más ordenados. No nos podemos juntar en dos. Llevamos 20 minutos juntándonos en dos, todo el equipo. Oh, nice control. Okay. 봐봐, 봐봐, 은종아, 미니까 우리가 1대1 되는 거야. 오케이, 야, 얘 체크하면서 괜찮아. 먹어도 돼. Diego, danos espacio, danos espacio, Diego. Claro, Lía, muy bien, pero quiero irte, que estás libre ahí dentro. Gio, 근데 골 넣고 세레머니 안 하고 공 가지러 왔잖아. 이겨야 되니까요. 세레머니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2대1로 지고 있어가지고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볼을 갖고 던졌어요. 도영! 그거잖아! 왜 안 해? 그건 네가 1대1 된다니까! 해, 자신! 자신! 됐다! 성씨가! 그렇지! 됐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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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씨가! 저는 그냥 침투만 하기만 했고 승윤이가 잘 떠먹여줘서 그냥 오늘로 들어간 것 같아요. 패스도 좋고 마무리도 좋아서 멋진 골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워크잖아요. 우리 월크래프트 선수들은 그런 팀워크의 소중함을 알고 고마운 걸 표시하고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갈망 갈망 Vamos, Diego, Diego, vamos. 2 contactos para adentro. Uno y el segundo para adentro. Hey!
에이, 레브리, 레브리. 야, 나와야겠다. 어, 움직이죠, 움직이죠. 미치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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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제가 바르셀로나전에 태클을 당해가지고 발목이 꺾인 데가 아파가지고 그냥 누웠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더 뛰고 싶다. 와, 세경아, 애들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봤지? 좋아, 기다려. 자기 앞에 있는 1대1을 잡으라고. 앉아 있어, 저기 앉아, 저기 앉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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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안쪽으로 안쪽으로 됐다. 제 집은 한 35%? 대경이가 나왔을 때 하고부터 그때부터 좀 잘인 것 같아요. 알란, 알란, ven aquí. Deja de moverte tanto al lado de balón. Deja de moverte tanto, ¿vale? Observa más, sepárate de la marca. Que cuando recuperen tengan opción de que tú controles y pisas área. Pero no corras hacia la portería, ¿vale? 희성이, 희성이 들어. 희성 1대1 해. 희성이 많이 떼야 돼. 어? 마지막 얼마 안 남아. 많이 떼야 돼. 남은 시간. 지우랑 지우랑 바꿔서 지우랑 바꾸는 거야. 아,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희성아, 희성아. 1대1이야, 1대1. 1대1. 마크가 그거, 그거. 오케이. 은조아, 은조아, 말 말려, 1대1. 어, 이문세 왔어요. 와, 그라샷, 그라샷. 예, 어렵네. 닥터가 해줄 거야. 저기. Contagia al equipo, contagia al equipo, que hay alguno que parece que no quiere ganar el partido, vamos.
오케이. 좋아, 인사해, 인사, 인사. 인사, 그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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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팀은 뭐 우습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떠나서 이 발맞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듯한 팀의 색깔을 보였고 레반테 선수들이 악착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더 이제 더 집중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확실히 자기들만의 축구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유럽에 있어 봤지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팀마다 그런 게 있어요. 뉴스 시스템이고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방출이 되고 영입이 되니까 생존 본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훈련할 땐 즐기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녹아내지 않나. Arr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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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ga, un círculo rápido. Esto es una norma, ¿vale? Esto es una norma. Nos juntaremos, transmitiremos un poquito sensaciones y ahora vamos a las familias, ¿vale? Sí, aplaudir, ganemos, perdamos, el marcador no nos importa, pero dentro nos lo dejamos todo y luego con la cara de contentos o cabreados, de lo que sea, vamos a familias. Escuchar que no pasa nada. 진짜 많이 뛰고 니네가 몸싸움하고 하니까 역전하잖아. 진짜 배워야 돼. 왜냐면 뭔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수비에서 자기 역할을 뒷받침 돼주니까 공격에선 찬스가 나고 거기서 하나 두 개 하니까 이건 다 팀이잖아. 사이드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가서 수비를 해주고 다쳐도 움직여주고 계속 뛰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역전하잖아. 뭔가 자기 역할들을 딱딱딱 한 것 같이 땀도 많이 나고 엄마 좋아. 왔다 와. 여기서. Actualmente estoy de primer entrenador en la etapa de sub-12, under 12. 그 혹시 레반테 클럽의 철학에 대해서 네. 한번. Bueno, al final yo la política que he vivido aquí desde que estamos se habla de el lema nuestro es un poco el club de los niños porque al final la oportunidad de formarlos no solo va enfocada por supuesto a la oportunidad de poder llegar a debutar en algún caso con primera división en la élite, pero no podemos olvidar la faceta de que son niños, de que hay que formarlos, que educarlos y que muchas veces en la gran mayoría de casos el fútbol se acaba y es algo que tenemos muy claro desde esas primeras etapas. 스페인 코치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하냐 했을 때 그 축구를 즐기는 거 네. 아이들이 뭐 즐길 수 있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연령별 팀을 올라가면서 네. 사실 경쟁 체제라 네. 막 매 시즌 이제 방출되는 선수도 있고 네. 막 들어오는 선수도 있고 막 계속해서 경쟁하는 구도인데 네. 그 축구를 즐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네. Bueno, yo creo, esto es una opinión totalmente, pero es cierto que muchas veces la presión no la llevan ellos. Y al final es trasladarles que están aquí porque les gusta esto, que disfruten, que se sientan cómodos, que seamos muy conscientes de que si queremos de verdad que saquen lo mejor que llevan dentro, deben de sentirse como en el parque, ¿no? Que digo yo, evidentemente, esconder, tapar al máximo la presión que ya de por sí existe. Evidentemente, cuando van pasando etapas, pues bueno, eso cada vez es más difícil, aparecen muchos intereses y sobre todo a nivel económico, pero si queremos sacar lo mejor, esa es nuestra obligación, responsabilidad desde fuera, aislarles al máximo de todo esto. ¿Hoy en el World Cup 선수 중에 눈에 띄는 선수 등번호 기억하시는지요?
Sí, bueno, a ver, creo que ha habido algo muy, muy llamativo, ¿no? A todos los de fuera. Al final ha cambiado el partido completamente. La segunda parte, aprendizaje para nosotros. No hemos sabido controlar al delantero, al 9. El equipo se nos ha partido. No hay un delantero que físicamente es capaz de quedarse esos balones, de hacerte daño en ese uno contra uno, pues hay que estar mucho más cerca de él. Estaba defendiendo a algunos chicos todos por detrás y se están quedando todos los balones. Es importante ahí que haya un jugador por delante. Bueno. Nosotros nos viene bien, genial para nosotros que haya salido esto y evidentemente, bueno, creo que ha sido el chico más destacado, seguro que tenéis otros muchos más chicos, pero creo que ha sido lo más llamativo del partido. ¿Tiene un regalo para ti? Muchas gracias. Pues muchísimas gracias. Trataremos de repartirlo aquí en el club, que lo prueben todos y así será un regalo, un agradecimiento también a todo el club. Muchas gracias. Igualmente. Gracias. Gracias.이것만 틀어놔도 따라갈 거야? 예, 그거 체크, 그치? 압박이 되는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수비는 수비에 공격하는 세상은 끝났어. 선수들이 워낙 기술이 좋고 피지컬이 좋아서 그렇게 안 하면 뒤에 수비가 버티기가 힘들거든. 유도하는 것까지는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드가 해줘야 되는 거야. 저기에 가면 뭘 본지 알아? 이기겠구나. 다 도망가는데. 야, 누바야. 오늘 모이버 하면 어디냐? 발렌시아 CF, Busan Academy, director es Yosumida, Van Yosumida. Su evolución siempre fue ascendente. Ya con 12 años yo le vi que tenía cosas para su edad diferentes.